만나고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마음 정리를 하러 오신 거야? 아니면 마음 정리를 하지를 못해서 오시는 거야?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. 근데 그 남자를 놓지도 못하고 안 놓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래. 근데 또 하나의 남자가 들어와. 또 하나의 남자가 들어온다고. 그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지금 한 3년 됐어요? 만났는지? 아니 원래 만나던 사람은 10년이 넘게 보이고 10년 그 무렵으로 보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만나기 시작한 사람은 한 2, 3년 보인다고. 응? 2, 3년까지는 아니고 6개월? 그러니까 6개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이는데 10년 만난 사람이 언니 어려울 때 너무나도 많이 잘 해줬나 봐. 잘 해줬고 신경을 많이 써줬나 봐요. 근데 누가 동갑이야? 10년 만난 사람이 동갑이에요. 언니하고 같은 동갑이야? 동갑인데 이 10년 만난 남자가 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남자가 언니한테 그늘막이 돼줬나 봐. 말을 하자면 그러면서부터 이 남자를 지금 놓지도 못하고 안 놓지도 못하고 놓기에는 너무 내가 힘들었을 때 잘해줘서 그 생각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 남자가 언니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나 봐.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. 언니가 이 남자하고 만나면서 지금 날까지 잘은 해줬잖아. 근데 언니가 이 남자하고 헤어진다고 해도 얼마 못 간다고 지금 그래. 응? 10년 만나. 그리고 언니가 또 이 남자가 지금 좋아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하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길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래. 그리고 이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의 언니의 짝은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. 그리고 이 10년을 만난 그 남자의 사주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스님의 사주야. 스님의 사주. 산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우리 같은 사주야. 우리 같은 사주이다 보니까 언니하고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잘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띠를 봤을 때는 맞지를 않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. 응? 언니가 이 남자 언니가 내년이면 올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지내고 나면 올해만 잘 넘기고 나면 언니가 괜찮아. 내년부터는 운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올해까지가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.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 고비가 지금 인간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금전적으로 해서 힘이 든단 말이지. 근데 언니가 있잖아 어렸을 때 분명히 내 부모의 인덕을 가지고 살으라는 사주가 아니야.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항상 그리워서 살으라는 사주예요. 그러면서 언니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님을 만났나 봐.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를 못했던 그 환경에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환경이 또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언니가 질질 끌려다닌다고 지금 그래. 저기 만난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친구랑 한 2년 정도 그냥 지냈었어요. 지냈었는데 이제 친구랑 지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.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안 가진 거, 항상 밝아 보이는 거. 나는 그냥 남들이 내가 우울하다는 거 보이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웃는 웃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. 그때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마음이 갔던 부분이었고 같이 있으면 나도 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웃을 수 있었어? 웃음이 그다지 많지는 않는데.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언니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였다고 그래. 그 순간에 언니가 어떻게 보면 반해서 순간에 혹해서 그래서 그 이 남자하고 인연이 맺혀졌는데 막상 알고 보고
세월이 흘러다 보니까, 내가 눈을 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되게 냉정하게 들어오는데. 그래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뭐 처음에 그냥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누나 동생으로 지냈다고 이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된 건데 이 사람은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래요. 가족한테도 잘하는 모습이고 항상 성격이 낙천적이다 보니까 항상 웃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항상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이 더 많이 흔들렸었던 거고 그게 마음이 커졌던 거죠. 그래도 거의 20년 넘도록 그렇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웃어요. 뭐랄까 만나지는 못해도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뭐 전화 통화라도 해도 그냥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웃게 되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도 둘은 아니에요. 어? 정리를 하러 오셨나요? 아니면은 정리를 하지를 못해서 오셨나요? 어? 그랬을 때는 어차피 언니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아. 어?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다 정리를 해. 내년부터는 괜찮아요.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고. 내년에는 다시 다른 남자가 생겨 언니. 내년에는 언니가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이 아니야. 내년에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언니가 헤어지는 그 전까지는 만나. 강제로 헤어지라는 거는 아니야. 헤어지라는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아직까지는 언니의 짝이 들어오지는 않아. 언니의 짝이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즐겨요.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즐기면서 만나. 뭔 말인지 알죠? 그리고 내년에 내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. 하나하나 정리를 해. 그러면서 새로운 님이 다시 들어와. 뭔 말인지 알죠?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만난 남자가 지금 제가 좋다고는 해요. 좋아한다고도 얘기하고 근데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그 100% 믿지는 않아요. 그냥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해주는구나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 마음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. 10년 된 사람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마디만 하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 사람 마음도 솔직히 다는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이나 똑같이 다 스님의 사주야 언니. 스님의 사주이다 보니까 언니가 이 남자를 만나던 이 남자를 만나던 솔직히 행복이라는 걸 못 느껴요. 이 남자는 6개월 만난 남자는 언니가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이 잘해줘서 거기에 지금 솔깃해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. 조금 더 만나고 조금 지나고 세월이 조금 1, 2년 가다 보면 이 남자하고 틀릴 게 없어. 이 남자하고 틀릴 게 없어요.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난 거를 이 남자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마 언니도 보일 거라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죠? 그러면은 내가 이 남자를 버리고 이 남자를 만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언니가 나 죽었어요. 고생하고 있으라고. 뭔 말인지 알죠? 얼마나 나 죽었어요. 고생만 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풀려요. 물어보고 싶은 거? 다 물어봤어? 이 둘은 언니 짝이 아니야. 짝이 아니니까 언니가 정리 슬슬 하시고 내년부터는 운이 괜찮으니까 올 가을부터 언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알았지?